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로 이번 주 때다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여전히 팬데믹이 끝일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어받아야 될 줄 압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향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려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서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옛날 율법 시대에 음식 제산, 음식 제사가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건 meat offering입니다. 이거를 우리 개역성경에는 화제,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인데 이 구약의 특히 율법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소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서로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들이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그 죽음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서 2장은 음식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자신의 몸을 음식물처럼 태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태웠을까? 실질적으로 뭐 불이 예수님의 몸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로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특별히 음식 제사 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 제가 레위기서 2장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들 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 제물은 고운 과로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다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렸지니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음식 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니 기름은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네 헌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 네 헌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제물을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찌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합니다.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음식 제사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네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익은 곡식이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황과 함께 불사를지니 그것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모든 율법서에 또 선지서에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말이죠. 골로새 2장 16절에 11절에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이거 뭔가 구약 율법에 나타난 말씀이 드립니다.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은혜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거룩한 날 새달 이런 명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가올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치니까 과거로 비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서 또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에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음식 제사를 포함해서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지킬 것은 지킬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말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나타난 오늘 음식 제사를 포함해서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 제사도 말이죠. 음식 제사 이 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참 이 말씀은 자신을 잡아먹도록 드려진 한 마리의 희생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이거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분을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지도 모르고 왜 죽으신지도 모르고 내 어떤 죄들 때문에 죽으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음식 제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음식 제사의 제물로 드리신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음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고운 가루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루를 태웠습니다. 밀가루에는 뭐 거끌거끌한 것이나 말이죠. 돌멩이나 뭐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도 그냥 밀리죠. 조금 더 거치는 게 없죠. 이걸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도 말이죠. 아무리 반죽을 해서 이게 만져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막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여전히 가만히 있고 전혀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밀가루같이 고운 가루 같은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것,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이 땅에 주님처럼 고운 가루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그 위선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몸에 인간적인 인성 같은 거 이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성 교육을 집어넣어 가지고 종교화를 시켜왔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운 가루 같으신 분이 불로 태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뭡니까? 뜨겁죠? 이거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극한 연단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시리라 하신 대로 주님을 믿은 우리들도 모든 불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받는 불시험,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로마 때 불시험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죠.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음식 제사에 들어가는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 주님의 향기, 순수하고 거룩한 향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음식 제물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제 열두 광주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리사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 빵을 가져오지 않은 거 그건 줄 알았어요. 육신적인 빵인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누룩은 사실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죄를 상징하죠. 누룩이 없는 주님 안에는 진리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의 성도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3장 4절에, 로마 3장 4절에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만,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 사탄의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고, 침례인 요한도 그랬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르면 안 된다. 꿀은 그 자연적인 당입니다. 이게. 내처럼 슈거죠. 자연적인 당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입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꿀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꿀, 육신적인 꿀은 인간의 육신의 입에는 달콤하지요. 근데 영적인 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육신적인 달콤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여러분, 제자들과 농담했겠습니까? 또 제자들과 잡담을 했겠습니까? 쓸데없이 껄껄 웃기셨겠습니까? 요즘 설교자들처럼 막 그냥 사람들은 막 웃기려고 그러는 거 말이죠. 개그맨처럼 말이죠.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단 한 번 기뻐하신 것은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있죠. 이제 마지막 죽으시러,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러, 그 문을 빠져나와가지고 기도원 곳자로 가실 때, 가셔가지고 올리브산에 올리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 자기 새끼를 몸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를 원치 아니야 했더다. 우셨어요.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올리브산에 올랐을 때, 거기 있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이죠. 올리브나무를 보니까 다 늙어가지고요. 완전히 고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무들아, 올리브나무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거기서 우시는 것도 봤을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 들었지 않니 너희들.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어가지고 밤새도록 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축복된 자들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의 잎사귀를 제가 좀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참, 그 당시 생각해 본 말이죠. 아, 참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꿀이 있는데, 달콤함이 있는데, 영적인 달콤함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생물학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성경 안에는 영적인 꿀이 있는데 세상적인 재미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 밀레니엄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출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우, 이렇게 좋은 책,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 있는 책, 이건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영적인 꿀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재미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을 육신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더 달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그 마룻바다 그때 뭐 방석을 깔고 이제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단 한마디 말씀 외의 것은 하지 않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노트에 필기라고요. 주일날도 꽉 차고 주일날 저녁에도 꽉 차고 수요일날도 꽉 차고 새벽에도 꽉 차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꽉 차고 그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윗같이 주의 말씀은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단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즘엔 어디 그렇습니까? 설교자들이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말하고 낄낄거리고 유행가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이죠. 이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할 때 딱 강단에 올라가면 재미있는 얘기를 딱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웃긴대요. 웃긴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육신적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음식 재물에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섞은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고운 가루처럼 깨끗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딱 위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세상에 나타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씻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화덕이란 말과 철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덕 아시죠? 오븐입니다. 화덕은 불을 막 떼니까 속이 뜨거운 거죠. 그 다음에 철판은 막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겉이 뜨거운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화덕 같은 고난과 철판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화병에 걸린 말이죠.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에 그 속과 겉이 얼마나 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그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온 군대를 주님께 모아가지고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중생 겉옷을 입혔어요. 또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우고요. 그분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그의 머리를 팍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피가 낭자했겠죠. 그렇게 졸아간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때 주님의 그 마음이 화덕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철판에 고기를 구우면요, 고기가 쪼그라들고 휘어지죠. 여러분, 그, 바베큐 할 때 보셨죠?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화덕이 내적인 고난이라면 철판은 주님의 외적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 찢기고 오그라드는 겁니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십자가에 딱 못을 박은 다음에 딱 들어 올렸을 때 주님의 그냥 몸이 촥 내려앉을 때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두두두두둑 했죠. 이 장면을 본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음식 제사와 관련돼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더 실감이 나죠. 제6시에서 9시까지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여러분 오늘 음식 제사하고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음식 제사 속에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몸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소금은 누룩의 작용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어 부수는
우리를 깨부시는 진리의 말씀의 강도는 소금만큼 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소금 같아서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 들으면 미꾸라지처럼 토해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 있는 죄들이 다 토해내졌다, 회개했다. 아,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지만은 또 40년 다녔지만은 저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매부를 따라서 시냇가에 가서 그 미꾸라지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밖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꾸라지들이 따가우니까 나질칩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걸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토해내면 물을 다 씻어내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이 나 더러운 것들을 토하지 않을 때까지 해가지고 그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미꾸라지의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끓입니다. 이게 추어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속에 들은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교회 가가지고 설교 한 30분 하는데, 뭐, 재미있는 얘기나 듣고, 예화나 듣고 말이죠. 말씀을 짓거리만큼 듣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들은 죄인들이 와 있는데, 말씀을 줘가지고 토해내게 해야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만날지, 지옥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반대로 소금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조미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금 없으면 식사할 수 있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도 하기도 하고, 또 맛을 내게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원고를 출판사에 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작업할 게 있지만,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 레위기서 2장 1절로 16절까지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몸이 나타나 있잖아요.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페이지가 한 1200페이지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출판사 얘기 들어보니까 더 1200페이지보다 더 많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페이지를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 이런 걸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뭐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근데 우리 성도들 뭐 다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헌금을 하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출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은 요한계시록도 다 지금 녹취한 게 있고요. 다니엘서도 다 녹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164회에 걸쳐서 녹취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출판하라 그러면서 거기 비용을 대주시면 해야죠. 그러나 감사한 건 뭔가 하면은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것만이라도 영어와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정말 온 민족들에게 다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멕시코 중남미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몸은 그리스도다. 전에 기록된 것은 다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신한 것,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열 골을 다스려라. 너는 다섯 골을 다스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세 사람 중에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뭐 100년 살아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거의 40이 돼서, 구원은 36, 7살 때 받았지만은 거듭난 거 말입니다. 교회는 옛날 오래 다녔죠.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난 것은 36세, 36세, 37세 사이죠. 그때 이제 제가 받았고, 주님이 저를 정말 말씀 증거자로 부르셨을 때는 한 40이 됐을 때죠. 그때 제가 그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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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가지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떡합니까? 지나간 세월을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자고 묻는 분이실지 모르는데요.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하면서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말에도 인생은 40부터란 말이 있지 않느냐? 너는 시작했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은 반을 한거 아니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속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도 속담을 얘기했죠. 뭐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진창에 뒹군다. 사도 베드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만큼 행하게 돼 있고 행한 만큼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나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뭐 아주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멕시코 왔을 때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창녀가 되니까 자기 딸을 낳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멕시코 그 의사 부부를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양녀로 삼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양녀로 삼았죠. 그래도 의사들 뭐라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저한테 그래요. 이 자매가, 그 의사 부부가 자기도 열몇 살밖에 안 됐을 때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길거리에 나갔어요. 어머니처럼. 그러다 오늘 목사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교회들이 안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만 하는데 나를 구원하는데 쓰임 받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벽 5시면은 그 길바닥에 나가가지고요, 그 창녀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다문 닫아놓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 쫓아내고, 자기끼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게으르고 복음 전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 물질을 많이 있어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가증한 일을 하는 소돔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WCC, WEA, NCCK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분인데 어떻게 부처가 자기로 돌아가셨습니까? 모하메드가 자기로 돌아가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또 미국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크리슬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하고, 그 모슬렘 있잖아요. 어? 알라. 그걸 합해가지고, 신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크리슬램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크리슬램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 연합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까? 진짜 오통제입니다. 오통제라, 오통제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영어권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한국에도 자녀들, 정말 세상에 휘말려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지옥으로 갈 텐데, 내 환란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 제사를 통해서 몸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과 엄청난 처절한 고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신 분, 또 깨닫지 못한다면 또 듣고 또 듣고 열 번이고 들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나의 어떤 죄로 돌아가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